지난달 대구 혁신도시로 옮겨온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공원 활동을 펼쳐 다른 이전 기관으로도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판결에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이 모두 나서 모임까지 결성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946년 대구에서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 녹향이 한때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최근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안특산품인 참가리비 자원 회복을 위해 포항 영일만에 어린족의 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내려가면서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흐리겠지만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쌀쌀한 편인데요. 하지만 절기답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7도, 안동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밤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 머물며 한낮에는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게다가 오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 만큼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하늘이 흐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주말 내내 별다른 비 소식은 없기 때문에 바깥 활동하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대구 혁신도시로 옮겨온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사람에게 연탄을 전달하며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연탄을 등에 지고 아니면 손수레에 가득 싣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연탄 배달에 나선 사람들은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입니다. 지난달 1일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오늘 대구시 고성동의 저소득 가정들에게 연탄 만장을 기부했습니다. 편리한 천연가스를 못 쓰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연탄이라도 따뜻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노동조합이 지역 공원 활동을 먼저 제안했고 사측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대구의 기업으로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고 대구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또 연말까지 두 곳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짓고 중고생 교복 지원 사업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이런 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의 부채 규모가 2조 2,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으로 부채액은 본청이 1조 9,379억 원, 도시철도공사가 3,457억 원으로 모두 2조 2,800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28.1%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투자 부문별 재무액은 도시철도 건설에 9,302억 원, 도로 건설 4,793억 원, 상하수도 529억 원, 철도 대구선 이설 768억 원, 대구 스타디움 유지 보수 649억 원 등입니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535억 원을 갚아 2조 2,300억 원으로 감축하는 등 해마다 5,600억 원 정도를 상환해 2019년까지 부채 규모를 1조 9,300억 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용 택시 제도를 4개 교육지원청과 17개 직속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장 시 관용차나 개인 차량 대신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업무용 택시 제도 확대와 함께 이용이 줄어드는 관용차는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라고 판시하자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나서 모임까지 결성하고 선거구 재획정을 강력하게 저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농어촌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을 결성한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은 지역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선거구 인구 편차 2:1 이하 조정 결정으로 도내 북부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5개가 포함되는 등 전국적으로 농어촌 선거구 대부분 통폐합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한 분의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30여 개 행정구역 하나하나의 독자성, 등가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렇지 않아도 홀대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정치와 국정 운영의 방향이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국가의 자원 배분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나라의 예산과 권한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번 헌재 판결은 저희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등 논의가 본격화하면 반발의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자신들의 지역구 지키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을 대변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부천을 비롯한 5개 도시에서 펼쳐진 제4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경상북도가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상북도는 46개 종목에 145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금메달 5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해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4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한복 종목에 출전한 김지현 선수는 대회 입상자 가운데 최고 득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함께 차지했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육성기관 동탑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오늘 구미코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국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기업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2014 마이스터 대전을 개최합니다.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고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마이스터 대전에는 마이스터 관련 전시와 체험,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혹시 녹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946년 대구에서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인데요. 손님이 줄면서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최근 새 보금자리로 옮겨서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 녹향은 지난 1946년 10월 성악가가 꿈이었던 고 이창수옹의 중구 향촌동 자택 지하실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창수옹은 예육회라는 고전음악 동호회를 만들어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녹향이라는 다방을 열게 됩니다. 녹향은 한국전쟁 때 대구로 피난 온 유치환과 이중섭 등 당대 최고 문인 예술가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명세를 떨쳤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포근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세상살이에서 모든 그 상흔들, 뭐 몸이든 정신이든 이런 것을 치유해주는 힐링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 들어 라이센스 음반이 나오고 CD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향촌동 옛 상업은행 자리에 문을 연 향촌문화관 지하에 새둥지를 튼 겁니다. 매각하고 난 뒤에 과연 이 녹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죠.
녹향이 가지고 있던 SP와 LP판, 축음기와 스피커 등 모든 것이 그대로여서 건물은 신식이지만 예전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도심재생사업으로 녹향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녹향이 영원하길 고대했던 이창수홍의 바람도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혹금에도 사라지셨으면 아마 이런 좋은 환경으로 옮겨온 걸 아주 기뻐 안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못 보고 가셨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68년 역사의 녹향은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된 것을 계기로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과 무용, 영화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산학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2014 창조경제 산학협력 엑스포를 어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체 공동연구 우수 성과물과 현장 실습 및 창업교육 우수 사례 전시 등 대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발굴한 우수 기업과 산학협력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또 대학이 연구 개발한 우수 기술을 기업과 연계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테크비즈 만남회장 행사도 열려 대학과 기업이 현장에서 기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영남대학교 공대 여학생들이 뇌를 젊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남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 남민지 양을 비롯해 여대생 5명은 5개월 동안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매달린 끝에 아동학습과 노인 치매 예방,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간 기억력과 인지능력, 판단력, 순발력, 집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임 형태의 모바일 앱으로 영남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재활치료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안 특산품인 참가리비 자원 회복을 위해서 포항 영일 만에 어린 조개 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자원량이 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 12여 미터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참가리비 칩회. 이리저리 바닷물에 쓸려 산호초나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성장을 시작합니다. 지난 2000년 최대 2,371톤이었던 우리나라 가리비 생산은 점차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막 여러 수십 씩씩 와가지고 다 꺼버리니까 막 시가 말라버리고 없어요 지금. 특히 가리비 수입량은 지난 2001년 1,507톤에서 2005년 5,266톤, 2012년 9,328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은 70년대 연간 900톤의 가리비가 생산될 만큼 서식 환경이 좋았지만 지금은 자원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이에 동해안 특산 참가리비 산업을 복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성숙을 유도하여서 산란 시기를 약 3개월 정도 앞당긴 품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종묘가 되겠는데요. 이 종이 종묘는 중국산 지폐에 비해서 성장과 생존율이 우수한 지폐가 되겠습니다. 또 2cm 크기의 참가리비 지폐 20만 마리를 방류하고 성장 과정도 연구합니다. 이번 방류를 시작으로 자원량이 회복되면 어업인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구미대학교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기업과 손을 잡고 졸업 후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학과를 신설해 올해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기업은 회계와 마케팅, 바리스타 등 세부 전공으로 나눠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학비 50% 이상을 지원하고 졸업생의 80%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4월 엑스코에서 실시된 긴급구조 종합훈련 소방방재청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는데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표준작전 절차 준수 여부, 응급의료소 운영, 긴급오염 통제 활동 등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해서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1983년 노동부가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지난 1922년, 일본도 1985년에 노조 결성을 보장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쌀쌀한 편인데요. 하지만 절기답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7도, 안동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밤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 머물며 한낮에도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구름대가 살짝 걸쳐져 있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매우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문경은 현재 어제보다 8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4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예천과 의성은 현재 3도, 한낮 기온은 16도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은 조금 올라있지만 비와 함께 바람이 불면서 15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산속에서는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이 종일 흐리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활동하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